구원 이후에 복된 사명, 신의 사는 언약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의 사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신의 산에서 오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신의 산 정상은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고, 중턱은 아론과 제사장들, 장로들만, 그리고 맨 아래는 백성들이 있었고, 중턱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 정상은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신의 산 중턱은 성막의 안쪽이 되고, 그리고 신의 산 기슭은 성막 입구가 돼요. 그러고 보면 신의 산은 성막을 세우는 것과 같죠.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막 안쪽, 성막 입구. 이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 가운데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 같은 급도 아닌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독특한 사상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겨준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신의 산 언약은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구원 받았고,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언약 준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형성된 관계, 사귐,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복은 조건적으로 주어진다. 이게 하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나누었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는데, 신의 산 언약은 야훼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의 산 언약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약속들은 조건적인 복이다. 구원은 무조건, 복은 조건적인 면이 있다. 신의 산 언약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 중에 복인데요. 신의 산 언약에 언급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그것이 가장 앞서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가 제사장 나라를 둘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 액센트가 앞에 있을 때, 그때는 열방을 섬기는 복을 주신 거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 19장 거기에만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중재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과 예배로 섬기는데, 열방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로 섬기는 그런 복을 주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 액센트가 거기 있다면, 세상 속에서 섬기는 복을 주었다라는 세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공동체라고 하면은 회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에드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맘라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는 나라예요, 국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할 때 세상 속에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주어진 건데, 엄격하게 말하면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면서 책무이기도 합니다. 복이면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도 유효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유효한가? 이 언약은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효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약속이고 그리고 언약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죠. 선교적 사명은 복이면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오늘 이 약속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준 겁니다. 제사장 직을 백성 전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 나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은 오늘날 전문 목회자나 전문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기도 하죠. 시내산 언약은 구원 이후에 복된 사명입니다. 언약을 준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원 이후 사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좀 보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합당한 책무도 좀 부여됐다고 할까요? 그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이어서 드리는 질문은요, 혹시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언약은 파기되는 건지 우리 차준희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열변을 토했는데 또 해야 돼요. 네.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언약이었고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조건적인 언약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인간과 조건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는 고대 운동에는 없어요. 신이 무슨 인간하고 너 만약에 뭐 한다면 이 땅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너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낮춘 거거든요. 신은 낮췄고 인간은 높여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대 운동 학자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언약 체결은 성경에 고대 운동이 없더라. 최근 연구 결과예요. 성경에만 있더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은혜예요, 일단.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준 거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했어요. 선택이죠. 은혜죠. 특권이죠. 엄청난 겁니다. 선택해 줬고,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따랐어. 책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는
앞에 없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였느니라.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내가 너만 알아. 그래 넌 좀 맞아야 돼. 이거잖아요. 내가 너만 알거든. 너만 택했어. 그럼 웬만한 거 덮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넌 더 맞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3장 2절에서 북왕국에 가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책무를 등한시한 겁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그 책무.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선민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도 있잖아요. 높은 신분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 누가복음 12장 48절도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나머지를 거부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머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곧 책임이에요. 독일 말로 선물은 가베라 그래요. 가베. 그런데 과제는 아우프 가베. 가베 선물이죠. 아우프 그 위에 얹혀졌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과제가 얹혀진 거예요. 공짜 선물 없다.